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 올타임 베스트 5를 선정했는데요. 자신을 포함해 샤킬 오닐, 코비 브라이언트, 제리 웨스트, 매직 존슨을 선택했네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올해 1월부터 손목 부상에 시달렸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핑계는 될 수 없지만 이 때문에 슛난조를 겪었고 다른 모든 것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덧붙였네요. 하지만 지금은 100%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패트릭 베벌리는 자신의 3점 슛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그는 지난 시즌 미네소타에서 39%의 캐치앤슛 3점슛 성공률을 언급하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픈 커리도 지난 시즌 캐치앤슛 성공률이 39.5%였다고도 말했네요. 내년인 2023년 오프시즌 레이커스는 카이리 어빙, 앤드류 위긴스, 제러미 그랜트를 노릴 것이란 루머가 있습니다. 벤 시몬스는 다음 시즌 브루클린에서 센터로 뛰는 것에 대해 자신은 5번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네요. 도노바 미첼은 클리블랜드에서 수비에 더 집중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니콜라 부세비치는 자신의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는 구단 관계자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네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오클라호마를 나가고 싶어 한다는 루머에 대해 자신은 오클라호마 구단을 믿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토론토에서 주시하고 있다는군요. 탐 티보듀 감독은 주전 슈팅가드로 에반 포니에가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 구단에서는 퀸튼 그라임스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과연 다음 시즌 뉴욕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네요. 클리블랜드도 제이 크라우더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크라우더의 잠재적인 행선지는 총 6개 팀이 되는군요. 그리고 몬티 윌리엄스 감독은 시즌 시작 전에 크라우더가 트레이드 되길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